롱코비드 건강회복 꿀팁! 엄마, 오늘은 체육 시간에 체육도 했어요. 잘했네. 이제 체력이 좋아졌나 보다. 그래서 운동도 좀 해보려고요. 그래,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자.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풀어줘야 해. 엄마, 조금 더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늘려가자. 이제 들어가서 저녁 먹고 쉬자. 자, 이제 학교 생활이 좀 익숙해지셨나요? 부드러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여 좀 더 움직여보세요. 운동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알고 있죠? 네, 옷은 편안하게 입고 잘 맞는 신발을 신어야 해요. 그리고 스트레칭과 같은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해야 해요. 네, 맞아요. 너무 힘들지 않게 나에게 맞는 수준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에게 맞는 수준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느끼는 운동 자각도는 10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중 3단계인 중간 정도를 유지해요. 몸이 회복되면서 5단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갑니다. 중간 정도 단계는 운동하면서 땀이 날 정도예요. 저강도 운동은 1, 2단계예요. 보통 제자리 걸음이나 스트레칭 등이 있습니다. 5단계부터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계단 오르기, 자전거, 수영 등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낮은 강도로 시작하고 천천히 하는 것을 추천해요. 자, 오늘은 두 가지 도구를 활용한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사지볼을 활용한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어요. 목, 옆 또는 어깨를 공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발바닥 또는 종아리에 공을 대고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너무 강하게 하면 근육이 오히려 뭉치거나 다칠 수 있어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네, 선생님. 선생님, 어제 축구를 많이 해서 다리가 아팠는데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다음은 페달밴드를 활용한 운동 방법이에요. 우선 팔 운동을 해볼게요. 자, 바른 자세로 섭니다. 페달에 발을 걸고 손잡이를 잡아주세요. 페달에서 발을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밴드를 당겨 팔을 앞으로 접어줍니다. 힘들지 않을 만큼 적당히 당겨주세요. 팔을 접을 때는 숨을 내쉬고 팔을 펴면서 숨을 마십니다. 두 번째는 다리 운동이에요.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눕습니다. 양쪽 다리를 올립니다. 다리를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다리를 내릴 때 숨을 마십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운동합니다. 자,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컨디션에 따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량을 조절해주세요. 네, 선생님. 다음 영상은 집중력 관리와 미각고각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꿀팁 영상 4편을 클릭해주세요.